날씨도 화창하게 설봉 예술제를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설봉예술회 한명화 회장님의 환영사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시작이 조금 일찍이어가지고 먼 길 그 지방에서 오신 분은 많이 서두르셨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내빈 소개부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그 멋진 우리 광진구의 예총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장은수 시인님 제가 예,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영태 본부장님 예, 소개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이래 때도 영상을 그 저녁까지 이틀이나마 지방까지 오셔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문학 채널 대표님, 김응식 대표님 소개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송상현 목사님 소개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규학 선생님. 아, 예, 알려주시네요. 우리 아침에 교회에서부터 오셨어요. 네, 네. 우리 최규학 선생님 소개합니다. 그 저희 그 설봉이 창립한 지가 지금 이 아직 6개월이 다 안 됐습니다. 그 이제 다음 달 3일이 돼야 6개월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시상을 하겠지만 시 낭송대회를 1회, 2회까지 했고요. 또 그 야외 음악회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시화전을 했고요. 그리고 사진 콘테스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 되게 많은 분이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콘테스트 같은 경우도 전국에 그 작가님들이 모여서 또 전국 대회를 이렇게 하셔서 조금 이따 지금 대상군이 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미래에 공연하는 모습을 멋지게 담은 그 저기 전시회를 요 앞에가 조금 비좁아서 제가 다른 공간을 마련을 해서 액자는 다 해놨는데 제가 망설이다가 이런 건 더 멋지게 하고 싶어서 전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공연 때 제가 그 작품은 그 전시를 이렇게 해드릴 건데 그 안에는 그 같이 공연하신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이 담겨 있어요. 다. 왜냐면 주제가 그 설봉 예술제 공연하는 걸 주제로 그 시상 그 우리가 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그 6개월이란만으로도 6개월도 안 되는데 큰 대회가 벌써 그죠? 남성대회 두 번, 전국대회 또 그 아까 말한 사진 콘테스트, 시화전, 야외음악회 거기에 또 우리 예술 단원들이 또 같이 공연하시겠지만 했고 예술원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지만 그거는 모든 게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기반을 닦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봉이 성장을 해나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만 하면 큰 그게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꽃씨를 뿌리기 위한 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트고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지금 1회 2회를 하면서 그 같이 전국에 계신 뭐 작가분부터 남성과 시인님 정말 훌륭하신 예술분들과 같이 함께해서 지금이 우리 설봉의 큰 터전을 다 가꾸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올리거나 위에 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제일 힘이 든 게 뭐냐면 그 조감도를 그려내고 거기에 그 기반을 다지는 일이야. 기반 전체를, 기반을 정말 잘 다져놔야지 그게 아무리 위에 건물을 멋진 건물을 줘도 기반이 잘 다져지지 않거나 그 안에 그 기반 공사하는 데 많은 그 배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나중에 예, 멋진 집 같지만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안 좋거든요. 비도 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계속 공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 안에 또 전국에서 예술도 문학관이 아니고 또 뭐 무용관이 아니고 종합적인 예술을 큰 대회까지 하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채워주시고요. 저는 그 서유봉 예술제를 이렇게 처음에 예, 만들 때 한 5, 6년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었냐? 아, 제가 하는 사업에 자연을 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국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었나? 정말 이런 곳이 있었나? 그런 부분에 정말 다양한 기획을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서 정말 한번 놀아보는 또 그게 예술인들만 노는 게 아니라 그냥 관객이 일반인들이 정말 그 예전처럼 특별한 사람만 그 문화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관객과 또 우리 예술가들과 또 이제 저희 설봉이 어떤 터전을 지금 만들어가는 이 터전을 가지고 정말 같이 하나가 돼서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예, 천군만마의 마음으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나 그렇지만 어떤 결과 대가를 가기 위해서는 과정은 당연히 예,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누가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이것만 전업이 아니라 저도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잠 많이 못 자고 돈도 많이 쓰면서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라는 이렇게 의문점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특별한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시를 사랑하고 정말 문학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같이 정말 행복해서 그런 어떤 힐링 그 마음이 우리나라에 계속 전파되다 보면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제가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하는 그 꿈 안에는 분명히 저 혼자의 어떤 뭐 그 목표가 저 혼자가 아니고 정말 같이 이루어져야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분도 당연히 최고겠죠. 우리가 대상도 이따가 두 분이나 뽑겠지만 근데 저희 설봉에서 출발하는 거는 그 멋진 그 실력만큼이나 인품이 같이 훌륭하신 분이 같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멋진 예술을 그 설봉에 가면 우리가 또 사회를 하고 사회를 할 때 많은 일반인들이 야, 그 설봉에 가서 공연하고 싶다. 그 설봉에 가서 그 공연을 저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대회로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제가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멀리서 정말 멀리서 이렇게 지방에 오신 분들 뭐 문경, 부영, 뭐 부산 정말 이렇게 전국에 오셨는데 그 새벽에 또 어젯밤에 야간에 오셔서 이 시간에 아침 10시 전에 이렇게 같이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 공연하시는 분들 정말로 내일처럼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에너지가 천대 만대 되게 행복한 마음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보면 세상 사람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편안하고 항상 즐거운 것만 있다는 건 뭐예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움직이고 뭔가 예, 목표를 갖고 꿈틀거린다는 거는 그런 과정에서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설봉이 정말 멋지게 예, 성장하라고 다시 한번 정말 큰 환영을 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셔서 한 분만 하고 우리 하나님 지금 너무 늦게 오셨네요. 예, 이정희 하나님 소개합니다. 우리 내리. 네. 네.